네, 최근 발생한 춘천시의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번 사안 법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단수 조치로 입은 피해를 춘천시가 배상해달라며 시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. 최돈희 기자입니다. 폭염 속 갑작스런 단수 조치. 다시 나온 수돗물도 탁수라는 사실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. 영업을 못한 음식점, 세탁소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업소의 정수기까지 곳곳에서 피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. 외관으로만 봤을 때 정수기지 그 속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그게 아마 걸러주는 그 차원에서 아마 거기에 미세하게 많이 껴있는 거는 우리 눈으로 모르니까 그렇게 고장이 난다거나 위험스러우면.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시민들이 춘천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. 춘천의 한 법률사무소가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배상액은 이번 사태로 불필요하게 발생된 생수 구입, 필터기 교체, 샤워 필터기 구입 비용 등으로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. 단수 사태로 인해서 일단 탁수가 발생을 했는데 그로 인한 뭐 가정에서 입은 피해 등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고 그 여러 가지 경로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뭔가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 대리인 측은 우선 피해액 산정이 쉬운 개인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영업 손실액 추산이 가능한 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와 춘천시의 시설 관리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손된 부품의 내구현한 경과가 알려졌다면서 춘천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지오뉴스 최동희입니다.